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3년째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이 그의 신하 오바댜와 함께 물에 근원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 아합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바댜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와 아합은 만나자마자 썰전을 벌입니다. 썰전 주제는 3년째 계속되는 북이스라엘 가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고 엘리야는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썰전은 갈멜산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62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세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갈멜산, 기손시내, 이스루엘, 부엘세바, 로뎀나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엘리야, 오바디아, 아합, 이세벨, 하사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사환,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갈멜산, 이스루엘, 부엘세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정권의 기반이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유사 제사장 나라보다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 방식은 양측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단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언급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죄악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눈높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대부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설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갈멜산 대결의 전반전은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드디어 갈멜산 대결의 후반전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은 바로 아론의 첫 제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당연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 제단의 제물뿐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 다 타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갈멜산 대결의 구경꾼이었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같이 땅에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모든 구경꾼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엘리야는 서둘러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 45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야고보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던 장소 갈멜산의 갈멜은 동산 혹은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 중앙부의 돌출에 있는 산이면서 고립된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갈멜산은 갈멜 산맥 중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약 546m이고 산 아래에는 기송강이 흐릅니다. 갈멜산은 가나안의 해안 평야를 양분하고 있는 곳에 있으며 엘리야의 대결로 인해 엘리야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갈멜산 대결의 결말을 알게 된 이세벨은 자신이 세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하루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후 자객을 보냅니다.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그의 발걸음을 급하게 돌려 자객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도망해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의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하루길인 약 32km쯤 가서 로뎀나무에 머물며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된 엘리야는 40일을 걸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시작한 곳인 이스루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루엘은 아방의 별궁이 있던 곳으로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루엘은 길보아산 밑에 있으며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 전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길에 자기 사활을 남겨두었던 곳인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달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할 때의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엘리야가 도망을 시작한 곳인 이스루엘에서 남쪽으로 약 14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땅 이스루엘에서 남유다를 거쳐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볼 때 남쪽 경계까지 도망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처럼 호렙산에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